자, 분사구문 문제풀이 52쪽이죠? 10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밑줄 진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보기와 같은 것은 being very rich, Mrs. Smith always feels sad.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아,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인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뭐 having, doing, watching, going, holding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가만 보니까 이 관로하고 뭐가 있냐 이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러면 being very rich, Mrs. Smith always feels sad 앞에 여기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although죠. 자, 매우 부유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 아줌마가 항상 슬퍼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기도 하다? 벗이 들어있는 느낌, 벗을 넣으면 안 되지만 벗이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2번 Doing my best, I couldn't win the race. 자, 뭐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 couldn't win the race, 나는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니까. 답은 2번, 마찬가지 여기도 although가 숨어있는 거네요. 그래서 10번 문제도 제가 분사구문 시작할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having no time, I had to hurry up. 그럼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because죠. 시간이 없단 얘기와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I had to hurry up. 그렇죠. 서둘러야만 했었다. 과거에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had to죠. 난 서둘러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겠죠. 그러면 얘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 쳐다봤을 테니까 친절 버전은 뭐다? 노 타임. Because I had no time, I had to hurry up. 됐습니까? 여기에 이거를 보고 어? having이니까 그렇죠. 이거 완료형 분사구문이다. 완료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틀렸죠. 완료 분사구문이 되려면 having 뒤에 pp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having pp가 아니고요. 그냥 having no time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분사구문이니까 여기 이 부분의 시제와 이 부분의 시제가 같아주면 되는데 had to hurry가 had to hurry up이 과거니까 because I had no time. 뭐 no를 뽀개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not any 튀어나옵니까? because I didn't have any time 하고도 같겠죠. because I didn't have any time, because I had no time, I had to hurry up.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Watching the comedy show, she laughed a lot. 그래서 승빈이는 여기에 뭐가 보이니? When도 좋고 while이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해보면 동안했다죠. 동안했다. 그래서 그녀가 코미디 쇼를 뭐 개그 콘서트 같은 뭐 그런 거겠죠. 요즘은 없어졌네. 코미디 쇼를 보는 동안 그녀는 어찌 뭐했다? 많이 웃었다. A lot은 많이라는 부사고요. A lot of는 많은이라는 형용사죠. 많이 웃었다. 그래서 랩도 쳐다봤을 테니까 승빈아 이거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니? Hey, 이 그림을 내가 괜히 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끄덕끄덕 했으니까 While she was watching the comedy show, 그녀가 was watching이 이 느낌이라니까요. 진행형의 느낌. 보고 있는 동안 했다. 많이 웃었다. While she was watching the comedy show, she laughed a lot.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아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이니? 오케이, 여기에 딱 생겼네요. Going ahead for a mile, you will get to the park. 계속하면 만약 네가 어느 쪽으로?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far가 좋겠네요. how far.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뭐 한다면 앞으로 전방으로 1마일 더 가게 된다면 만약 당신이 1마일만 더 계속 가시던 길로 계속 가시면요. you will get to the park. 공원에 도착하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진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죠. If you go ahead for a mile 하면 되겠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니까. If you go ahead for a mile, you will get to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아, 관로하고 뭐가 보이니? holding a little girl's hand, Jenny crossed the road. 그렇죠. while이죠. 그래서 동안 했다. 꼬마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또는 뭐 잡고서 동시동작이죠. 잡고서 제니는 길을 건너갔다.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뭐겠니 승빈? While Jenny was holding While Jenny was holding the little girl's hand, she crossed the road. 잡고 있는 동안 길을 건너갔다. 잡고서 길을 건너갔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하고 접속사 뭐가 보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칼질하기. 왜?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여기에 쌤이 보이죠. 근데 사라졌겠죠. 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누가 쌤은 무엇을 나의 충고를 요청하기 위하여 뭐했다? 왔었다. 됐습니까? 요청하다. Ask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승빈이가 한번 완성시켜볼까? 그렇죠. Not knowing what to do, Sam came to ask for my advice. 그러면 뭐 what to do에 형광펜 칠해놓고요. 그래서 예, 관로하고 뭐가 보이냐? Because가 보이죠. 해석이 다 써있기 때문에. Because not knowing what to do, Sam came to ask for my advice. To ask for,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 맞습니까? Sam이 왔었던 의도를 나타내줘. 나의 충고를 요청하기 위하여 왔었다. 오케이. 그러면 친절 버전 진. 아, 지인이 아까 했지? 이번에 승빈? Because Sam Because Sam 자, 그동안 나랑 수업했으면 그 다음에 네 눈은 여기 가 있겠지? 네. 그럼 이 속에 뭐가 이거 얘를 쳐다보는 순간 뭐 이런 게 눈에 보일 거야, 이런 게. 그럼 다시 일로 눈을 돌려서 어? 여기다가 얘하고 뭐 not하고 있는 거 뭘 한번 만들어 봐. 그래, because Sam didn't 그다음 뭐 know what to do. Because Sam didn't know what to do, he came to ask for my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to do는 지인아 뭐 what자, 지금 무슨 문법을 무슨 문법으로 갈아타보자는 거야? 의문사 플러스 투두, 명사적 용법의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명사적 용법이니까 명사구였는데 명사절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What he should do. Not knowing what he should do, Sam came to ask for my advice. 그래서 이렇게 what he should do 처럼 생긴 명사절을 보고 뭐라 어떤 문법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쌤이 나한테 와서 쌍따옴표 붙인 말, 쌍따옴표 속에 들어갈 말로 쌤이 나한테 뭐라 그랬을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겠죠. What should I do?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 주의해야 될 건 우리말로 해석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랍시고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일곱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일곱 번째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2번 솔직히 말하면 그는 똑똑하지 않다. 이건 뭐
다 같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Frankly speaking, he's not smart. 독립분사구문 중에 하나였죠. 독립분사구문 할 때 뭐였더라? 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었다 그래. 문법 제목은. 그러니까 헤이 그냥 수거라고 외워놓으라 했다. 뭐뭐를 고려하자면 considering 어쩌고저쩌고 다음에 또 아이씨 왜 그거밖에 생각 안 나냐. 솔직히 말하자면 frankly speaking 또 뭐가 있었냐. 아 엄격히 엄밀히 얘기하자면 strictly speaking 뭐 이런 것을 수거로서 외워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은 유리의 오답 노트이다. 잘못 고쳐진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승빈이 차례네. A부터 China부터 가면 되겠네요. China and India. China and India. 뭐 이게 바르게 고쳤다면 뭐 고친 걸로 읽고 만약에 이 화살표 뒤에 있는 게 바르게 고친 게 아니라면 네가 바르게 고쳐서 읽고 이 말인데요. 예. China and India are developing countries. 헤이, 뭔 소리예요? 차이나, 중국과 인도는 개발한대. 계속해서 B, 승빈? 헤이 hey, 뜻은? 뜻은 하나도 모르겠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C 승빈. 빙 베리 핫 we went swimming. 뭐 이건 해석할 줄 알겠지. 뜻은 뭐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걸로 해석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수업한 것 같은데. 다짜 떼버리고 뭐를 얻는 게 어울립니까? 매우 덥다.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만약 매우 덥다면 우리 수영하러 갔을 것이다. 오케이, 해석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오케이, 일단 답은 맞췄는데요. 자, 이거 특히 A 같은 거 이거 저 고등학교 됐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A하고 B는 같은 문법이고요 C는 A하고 B하고는 다른 문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A하고 B 문법은 뭐고? 분사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C는 문법 제목이 얘는 분사 구문이죠. 그렇다면 A하고 B에서 뭔가 동사가 형태가 ing나 또는 pp형이 되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문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C는 그거랑 관계없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칼질을 한번 하든 두번 하든 해서 접속사까지 날려버리고 ing 형태로 부사절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C가 쉬우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시제를 보세요. We went swimming이 해석이 안 되냐? 어? We went swimming 뭔 소린데? 그럼 우린 수영하러 갔었다잖아. 그러면 여기에 it being very hot은 뭐가 좋겠냐 해석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우린 수영하러 갔었다. 그래서 얘가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it was very hot we went swimming. 매우 더 because it was very hot을 because도 날려버리고 it을 날려버리려 했는데 안되고 그 다음에 was를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니까 it being very hot로 하는 문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까요? 당연히 내가 1,2,3,4,5 중에 뭔지 묻겠죠.
그쵸? 그래서 1, 2, 3, 4, 5 중에 뭐예요? They watch his sister emptying the trash can은? 그쵸, 5, 3C죠.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갑니까? 여기 사용된 동사가 뭐다? 지각 동사고. 그러면 여기에 empty 같은 중3이 empty 같은 단어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empty 여러분들 empty는 형용사로 제일 먼저 만나봐요. 그렇죠. 비어있는 이란 형용사로 만나보고 그때 형용사일 때 반대말은 full이죠. 그렇죠. 근데 가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too empty 뭐 emptying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empty가 형용사 말고 어떤 품사로서도 뜻이 있다? 동사로서의 뜻이 있대. 그럼 형용사로 텅 빈인데 그럼 얘 동사면 뭐겠어? 동사면 비우다겠지. 비우다. 그러면 empty가 비우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fill이죠. fill. 채우다. 그래서 be filled with, be full of 반대말, 아니 뭐 같은 말이었고 empty는 빈 또는 비우다. 그리고 5-3의 C 그러면 내가 이제 empty이 1번이냐 2번이냐 맨날 물어봤어. 어?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니까 우리끼리 약속했죠. 샘은 데이브가 지켜봤다. 뭐하고 있는 누구를?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시스터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empty이 무슨 분사다? 현재분사로서 지금 시스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는 중인이었는데 그 시점에 데이브가 봤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여기에 empty의 형태는 emptying도 되지만 뭐도 된다? empty도 되고 to empty는 안 된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China and India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더 USA and Germany였다 치자. 오케이. 더 USA and Germany are developed countries가 맞죠. 오케이. 그러면 더 USA and Germany are developed countries는 무슨 뜻일까? 미국과 독일은 developed countries의 뜻이 뭐겠어요? developed countries. 그렇죠. developing이든 developed든 전부 다 뭐로부터 왔다? develop으로부터 왔고 얘가 뭐하다? 발달하다 개발하다 라는 뜻도 있고 개발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hurt나 change 같은 애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미국이랑 독일이 오면 developed래. developed가 맞대. 그러면 얘는 developed는 pp라 그러죠. 그렇죠.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입장 바뀐 어떤 시일 수도 있고 완료된 어떤 시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미국이랑 독일이 있을 때는 입장 바뀐 어떤 시야? 완료된 이란 뜻의 developed야. 그래서 developed countries를 우리말로 해석할 땐 선진국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모든 뭐가 끝난? 개발이 완료된 나라들이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나와 인디아가 있어. 그쵸? 얘들을 보고 여기에 디벨로핑이 들어가면 우리말 해석은 중국과 인도는 개발 도상국이다. 개발하고 있는 중인 나라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얘들이 선진국이 아니고 디벨롭이 완료된 나라가 아니고 디벨롭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디벨로핑이 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A하고 B는 뭐냐? 여기에 디벨롭드 또는 디벨로핑이 countries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현재 문사가 맞냐? 내용상 현재 문사가 맞냐? 과거 문사가 맞냐?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 거냐?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를 써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B 같은 경우에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 Dave watched 해놓고 내가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내가 지금 설명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Dave watched 다음에 뭐 쓸 것 같아? The trash can
They watch it. They watch the trash can. 그 다음 뭘까? Emptied by his sister. They watch the trash can emptied by his sister. 또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이 전달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trash can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이 empty를 하는 거야, empty를 당하는 거야? empty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PP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5-3의 C나 5-3의 뭐 B 같은 경우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 수학공식처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목적어가 동일하게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오게 되는데 이 목적어가 이 동사를 하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ing형이 와야 할 때도 있고 그냥 동사 원형이 와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PP형이 와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 60%는 뭐라고? 동사의 형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이든 분사의 명사 수식이든 전부 다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 문법을 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다음 14 빈칸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딱 지어진 걸 묻고 있는데 지인이 의견은 2번이고 승빈이는 2번이다. 오케이 그럼 일단 써놓고 가볼까? 'Did the boy find the lost purse?'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남자아이가 과거 시제 찾았었니? 무엇을? 그 분실된 지갑을.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이 자리에 원인은 lost가 purse를 꾸며주고 있는데 lost는 lose로부터 왔고 lose의 뜻이 잃어버리다죠. 됐습니까? I lost the purse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I lost the purse 하면 내가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지금 the purse는 lost의 무슨어 할 놈이 목적어 할 놈이 꾸며달래요. 그래서 ing형 뭐뭐 하고 있는 입니까? 아니면 당한입니까? 뭐뭐 되어진 됐습니까? 분실된. 자, lost 하면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하고 계셔 보시고요. lost 대신 자리에 오케이, 쓸 수 있는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우리가 어휘할 때 배운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kids fighting for a bigger piece of pizza. 오케이, 역시 애들이란.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3의 c죠. 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로 이렇게 내가 끊어있기 표시 안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를 봐라 더 큰 피자 조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애들 좀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수식 또는 뭐 오형식의 지각동사가 사용됐을 때 목적어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가 fighting 또는 fight. 답은 이 자리에 fighting도 되고 fight도 되지만 여기에는 지금 fight의 변화된 형태 중에서는 fight는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네요. fighting 또는 fight. 그리고 이제 the kids 그러면 뭐 이거 이제 5 형식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수업할 때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5 형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5형식 시작할 때 내가 이미 그런 얘기 했었어. 지금부터 5형식 설명할 건데 5형식 설명하는 동안 니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될 소리가 뭐라고요? So look at the kids fighting for a bigger piece of pizza. So the kids the kids so the kids are fighting for a bigger piece of pizza. 됐습니까? 그래서 5형식은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격 보호라고 불렀죠. 문법적으로 목적격 보호를 동사 처리해서 5형식 문장 속에는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더 큰 피자 조각을 위해서 싸우는 중이다. 여기에 있는 파이트하고 더 키즈는 얘가 목적어 할 놈이야, 주어 할 놈이야? 주어를 방금 전에 만들어 봤잖아. So the kids are fight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PP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의 형태 또는 뭐 여기에 오형식이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로 아이들이 하는 행동. 뭐 fight 쓰면은 뭐 여러분들 한참 오형식 또 2학년 때 배울 때 뭐 또 더 큰 피자 조각을 위해 아이들이 싸움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했었습니다. 2를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얘도 뭡니까? 5-3의 C인 게 또 뻔하네요. Peter saw the twin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피터가 봤어. 어떤 누구를? 극장 앞에 서 있는 쌍둥이들. 됐습니까? 그래서 B하고 C하고 똑같네요. Saw the twins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그래서 마찬가지 또 증명했습니다. The twins와 stand는 관계가 the twins가 stand의 목적어 할 놈이다, 주어 할 놈이다. 주어를 할 놈이기 때문에 ing형 현재 분사로서 표현한다. 자, 선생님 이거 왜 자꾸 따져요? 자, 분사가 이번 2학기 때 시험 문제 범위라 그랬고 분사에서 제일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는 볼 순 없지만 근데 또 단어를 모르면 produce의 뜻이 뭐지? 생산하다죠. 그러면 뭐 여기에 I saw가 왔고 여기에 어떤 회사나 사람이나 이런 게 왔어. 여기에 어떤 회사나 사람 같은 게 오고 여기에 produce의 형태 알맞은 거 골라라 하면 produce 아니면 producing이겠지. 근데 여기에 회사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제품이 와 있어. 그러면 produce의 형태는 여기에 뭐가 돼야 되겠다? produced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가보겠습니다. 미출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지인이 차례인가? 승리 차례인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5번. 5번입니까? 어. 예. 그럼 보자. 일단 얘부터 볼까?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exciting new roller coaster? 뭐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뭔데? 명사 수식인데 excite의 뜻이 신나게 만들다죠. 그러니까 신나게 해주는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돼야 되겠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니까 ing형 형용사 또는 현재 분사로서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15의 1번은 수거죠. 수거. 그렇죠?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뭐뭐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다라는 수거가 보이죠. 뭐뭐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다. be pleased with. 이거 어떤 문법 제목에서 배웠어? be covered, be filled,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be made of 아니면 be made from. 그래서 그 문법 제목이 뭔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be surprised at, be shocked at, be disappointed at,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선물에 만족스럽고 행복해 하셨었다라는 be pleased with이 보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건 please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발 있다고 소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거 묻겠냐. please의 뜻이 동사로서 무슨 뜻이다? 기쁘게 만들어주다, 기쁘게 해주다, 기쁘게 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기쁘게 하는 걸 당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Okay, this book was too boring to read. 이 책이 어떻다? 너무 지루했다. 뭐 하기에는? 읽기에는. 여기다가 뭐 넣고 싶을까? 내가 for me를 넣고 싶어. 그쵸. of me가 아닌 이유는 I was too boring 이란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내가 방금 한 거 문법 제목은 뭐? 주어. to 부정사의 란 말도 원래 넣어줘야 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상 소유격이라 했고요.
목적격을 쓸 수도 있다 했어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이 문장 속에 I was too boring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형용사 했었다는 얘기를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 근데 for me를 왜 넣었을까? 눈치챘죠? 그렇죠? 그래서 this 우리가 항상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문법에서 다른 문법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했죠. This book was so boring that I couldn't read. 없던 놈 꼭 써야 된다 했죠. 왜?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read는 타동사기 때문에 무슨 어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다? 목적어가 있어야 완벽해진다. This book was so boring that I couldn't read it. Okay, 이 책은 매우 지루했어요. 그래서 that의 종류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내지는 교과서에 따라서 네 번째 배웠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배웠던 so that 구문이었죠. 어쨌든 this book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니까 ing형으로 그러니까 뭐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ed형 그 다음에 ing형. Are you satisfied with your new bike? 너는 너의 새로운 자전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냐? 됐습니까?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tisfy의 뜻은 뭐다? 만족시키다 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satisfying은 만족스러운 감정이 느끼게 그래서 satisfying breakfast를 먹고 I was satisfied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most boys are interested in soccer.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축구에 관심이 있는데 승빈이는 별 관심이 없더라. 관심 있습니까? 그렇죠. 하는 건 싫고 보는 네. 것만 좋아한다. 이거 어때? 손가락으로 하는 건 어때? 그건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잘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 be interested in 이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 녀석 전부 다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만나봤던 적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16번 어법상 옳은 걸 묻고 있고 누구 차례지 해주세요. 5번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틀렸단 말인가? 네. 일단 얘부터 볼까? Having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 오케이. 그래서 관로하고 뭐가 보여야 되는 그 문법인 것 같은데요? 뭐죠? When. 동의하십니까? 네. Because? 자, 그러니까 뭐 숙제를 한다 한 시간 동안 이런 말이 일단 보여. 숙제를 한다 한 시간 동안 한 다음에 나는 피곤하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한 시간 동안 숙제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했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숙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형태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쵸. 하늘색 형광펜 칠한 거의 문법 제목은 완료형 문사 구문이죠.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으로 할 때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얘는 한 단계 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because I did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 because 또는 뭐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야. 하우롱이죠. Because I did 보다는 더 좋은 게 Because I have done이 더 좋겠죠. Because I have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숙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현재 피곤한 상태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단 얘기니까 그럼 4번부터 봐볼까? He couldn't write well. 그는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었다. With his fingers, 얘 한번 읽어볼까? 소리 내서. Bandaging이죠, bandaging. 그렇죠. Bandaging은 뭐로부터 왔냐 하면 당연히 bandage로부터 왔고, bandage는 명사로서는 반창고. 그렇죠. Bandage, 반창고. 동사로서는 그렇죠. 반창고를 붙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법은 문법 제목은 with a 어떤인데 맞습니까? with a 어떤은 사실은 분사의 명사 수식에 속하는 문법인데 해석상 누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다룬 겁니다. 그러면 fingers가 밴디지에 뜻이 반창고를 붙이다니까 손가락이 반창고를 붙인 거야 나에 의해서 붙여짐을 당한 거야. 선생님 저 반창고 붙일 때 손가락으로 붙였는데요. 알았어 그래. 그러면 이거 만들어봐. I bandage my fingers 하면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되나요? 난 되는 것 같은데. 난 손가락에 반창고 붙인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다? I bandage my fingers 라고요. 그러면 I bandage my fingers가 나는 내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인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bandage의 목적어로서 fingers가 왔죠. 그러니까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ing형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pp형이 와서 with his fingers bandaged 가 와야 된다. bandaged 의 형태가 돼야 된다. 동사에 알맞은 형태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bandaged 똑바로 한번 써주면 될걸. with his fingers bandaged he couldn't write well with his fingers bandaged. 그는 뭐 한 채로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여짐을 당한 채로 잘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숙어죠. 오케이. 그래서 해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준다 라는 얘기니까 바르게 고치면 당연히 Henry is always friendly to friends. 그래서 스피킹이 돼야 되는 speaking of지 spoken of. 그 다음에 이거 지인아 갈로하고 뭐가 보이니? 운딩 his leg he could not walk because 그쵸? 이제 슬슬 막 목을 조여오고 있죠. 그쵸? 목이 조여오죠. 조사한 사람은 목이 안 조일 거고 얘 운드죠. 그쵸? 운드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운드. 오케이. 다치게 하다. 부상당하게 하다. 부상당하게 하다. 명사로서는 상처, 부상, 운드. 오케이. 그래서 다리가 다쳐서 그녀는 걸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형태가 아니고 wounded죠. wounded. wounded in the leg because she was wounded in the leg because she was 그녀가 wound를 한 거야 wound를 당한 거야. 오케이. wound의 뜻이 뭐라고요? 하다. 했습니까? The game wounded her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he가 wound를 당했으니까 because she was wounded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wounded in the leg이고 여기는 문법 제목은 being의 생략이죠. being wounded in the le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ped to meet the famous singer they went to the concert. 오케이. 승빈아 관로하고요 뭐가 들어갔어 뭐가 생략됐어. hoped to meet the famous singer they went to the concert. 오케이. because죠. 자, hoped to meet the famous singer, 뭐 그 유명한 가수를 만나기를 희망하다라는 의미에서 닫다가 떨어질 예정이죠. 유명한 가수 만나기 희망하다. 그들은 콘서트 갔다. 그러면 유명한 가수 만나기를 희망하다 해서 닫다 떼버리고 뭐가 좋아요? 희망했었기 때문에 바랬었기 때문에 콘서트에 갔었다가 어울리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they hoped to meet the famous singer because they hoped to meet. hoped를 쓴 이유는 went가 과거니까. 됐습니까?
시제일치위에서 여기는 과거 또는 대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hoped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hoping. hoping to meet the famous singer. 그러니까 hoped가 안 되고 hoping이 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동사에 알맞은 형태가 뭐냐라는 걸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3번입니까? 오케이. 지인이 생각은? 4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He rushed into the burning house. 승빈아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 이 과의 제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디고 어느 부분이 이 문장 전체에서 burning이 올바르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그렇죠. 타고 있는 중인 집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물론 얘는 내용에 이거는 이제 얘가 돼도 되고요. 뭐가 돼도 된다. 번드나 또는 번트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달되는 내용은 다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참 타오르고 있는 중인데 그때 뛰어들어갔다는 얘기고, 얘를 넣으면 불은 다, 그렇죠, 불은 이제 꺼진 상태란 말이야. 타버린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뿐.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이나 비는 그럼 맞아 틀려? 틀렸습니까? 그럼 바로 이곳에서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찾았다. 자, recover. 이제 곧 많이 만나게 될 단어니까 얘 뜻은 되찾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운드로부터 운드하지 않은 상태로 운디드 된 상태에서 운디드 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뜻이니까 회복하다, recover. 네, 여기는 되찾았다, 경찰들이 되찾았다, the stolen paintings. 그래서 A하고 B하고 문법 제목은 똑같습니다.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하나는 현재 분사도 상관없고 내용사 뭐 상관없고, 근데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he stole the paintings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paintings는 steal이라는 동사 원형일 때의 steal로의 목적어 할놈이 꾸민 받고 싶으니까 PP형이 와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 승빈아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습니까? Traveling around the island, I always stayed in small hotels. 그래서 관로하고 뭐가 보여? 오케이. When 또는 while 괜찮겠죠. 이건 빡 뭐 해석하면 해석 쭉 할 건데 분명히 중간에 뭐 어떤 말을 두 번 할 거냐. 동안 했다. 모한도와 아일랜드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항상 작은 호텔에 머물렀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I was traveling around Ireland, I always stayed in small hotels. 고 얘 문법 제목은 분사 구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 맞았고. 그 다음에 D. 진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자, 근데 내가 아주 사소한 변화를 시키면 뭔가 많이 달라진다 했죠. 그 변화가, 자, 얘가 틀리도록 만드는 방 단계가 있는데요. 오케이. 얘가 지금은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리도록 만들라 그러면, 아, 이거 힌트인데.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은 이게 맞는데 얘가 틀리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이 문장에 어떤 변화를 주면 되는데요. 자, 어떤 변화를 주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and를 넣는 순간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she가 생략됐고, 그렇다면 드링킹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드랭크가 돼야 된단 말이고. She watched TV and she drank coffee. 그래서 얘는 뭐였냐 하면 문법 제목은 동시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동시동작 또는 뭐 연속동작 뭐 이런 식으로 세게 크게 뭐 이거는 동시동작이다 이건 연속동작이다 칼로 두부 썰듯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end가 들어가면 얘는 완전히 형태가 드랭크가 된 이유는 watched 쳐다보고 내가 드랭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뭐 하면서 뭐 했다 커피 마시며 TV를 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접속사 end가 있을 경우에 시제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접속사가 자 문사구문이란 칼 첫 번째 칼질에서 날아가는 놈이 항상 있었죠. 첫 번째 칼질에서 날아가는 놈의 문법적인 명칭이 뭐야? 접속사였죠. 됐습니까? end도 접속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맞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빈아 이는 맞아 틀려?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뭐라고? Taken to the garage. 가라지 within.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뭔 소리 하는 건데? 아니면 뭐 관로 안에 뭐가 있는 건데? 뭐 같은 얘기 묻는 거죠. 여기 관로 안에 뭐가 생겼댔는데? 라고 묻는 거나 이거 해석이 뭐냐? 라고 묻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죠.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일단 'within an hour'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한 시간 이내로 한 시간 좀 덜 걸려서 그래서 관로 안에 뭐가 보이니? 아니면 해석이 뭐니? 'garage'가 뭐예요? 차고지. 예. 차고에서 가져온 자동차는 고쳐졌다 1시간 이내로는 이런 구조로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구조가 아니고 차고에서 가져온 자동차는 고쳐졌다 1시간 이내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오케이 지인 관로 안에 또는 해석 while 딱 봐도 after죠 After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그럼 뭔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칼질 당할 때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갔겠죠? 네. 그쵸? 자동차가 차고로 옮겨진 후에 고쳐졌다. 한 시간 좀 덜 걸려서.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친절 버전 바꾸면 After the car was taken to the garage by me 든지 뭐 하여튼 by 누가 생략된 거죠 By the engineer 든지 뭐 After the car was taken to the garage 그래서 be taken to 하면 무슨 뜻이야? be taken to 하면 어디 어디로 옮기다야 어디 어디로 옮겨지다야 수동태 표현이니까 옮겨지다겠죠 자, take A to B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take A to B 뭔 뜻이었어? 그렇죠, A를 B로 옮기다였죠. 그건 능동태 표현을 지금은 수동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차고로 옮겨진 뒤에 그 차는 한 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거 있으니까 지금 맞는 거 했나? 아, 옳은 거 동그라미 친 거 하나, 둘, 세 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관로 안에 주어진 말의 형태를 각각 써라 지인이 차례인가? 그래서 뭐하고 뭐해요? sailing 하고 그 다음에 얘는 cold다 승빈의 의견은? The ship sailing to India is leaving tomorrow 승빈 해석?
The ship will sail. 항해할 거다. 인도에서. In India. 인도에서니까 in India. 지금 승비 딱 보면 전형적으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문법은 그냥 사용 문법은 하나 난 문법 배웠는데 그냥 문법은 문법이고 해석은 해석이다 분리시켜놨어. 어? 자 해석이 자 우리가 최종 우리 영어라는 거를 배우면서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최종 목적지는 그렇죠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그걸 말로 하던 글로 하던 그럼 의사소통 하는 거 거꾸로 가볼까?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게 의사소통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단어만 가지고 됩니까? 문법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독해 능력만 가지고 됩니까?가 아니고 셋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문법은 그 전체 구조에서 영어라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아주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좀 3년 정도 걸리더라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문법은 니들이 뭐 중학생들 뭐 하여튼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문법 제대로 못 되고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문법이 제일 싫대 어떤 애들은 어 물론 싫겠지 하지만 내가 문법이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어 문법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네가 그 배는 이런 순간 해석은 영원히 안 될 거야. 자, 끊어 읽기 한번 봐봐. 이 문법 제목이 그럼 너한테 물어보자. 이 문법 제목이 뭘까? 이게 세일링의 형태로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한테 고민을 뭐 이게 세일링이 될 건지 투 세일이 될 건지 세일드가 될 건지 그거잖아. 그치? 아니면 뭐 has sailed 할지 뭐 이런 거 고민시킬 수도 있겠지 뭐 그치? to be sailed가 될 수도 있고 being sailing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being sailed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사의 형태는 무궁무진하게 되게 많아 하필이면 sailing이 돼야 되는 거 이걸 너한테 왜 물어봤고 어 그리고 문법 제목이 뭐니? 이 문법 제목은 뭐다진? 관계사다 왜 글로 튑니까? 어?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분사의 명사 수식이니까 연결 문법이 관계사겠지. 어? 내가 너한테 이제 다 문법 제목 가르쳐줬어. 분사의 명사 수식이래. 어,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이제 이게 만약에 관계서였다면 너희들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living tomorrow겠지 어? It is living tomorrow가 되는데 왜 해석이 안 돼? 어? 그리고 두 문장 분리하면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 왜 이게 안 되냐고 아직도 끊어 얘기가 인도로 향해 항해하는 그 배는 내일 떠날 예정이다죠. 그리고 여기 뭐 또 다른 사소한 문법 하나 더 얘기하면 얘 분명히 생긴 거 언제 무슨 형인데 수행형인데 미래를 나타낸 말과 함께 쓰이면 모든 미래 표현이다 계획된 미래 표현이다 내일 떠날 예정이다 인도로 항해하게 될 그 배는 내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건 내일 출발할 예정이야 초간단 버전 네? 네 그럼 여기에 sailing이 맞다는 얘기는 The ship is sailing to India 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hip과 sail은 ship이 sail에 뭐 할 놈이다? 주어를 할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현재 분사를 써야 되냐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콜드 했어? 그러면 해석하면 좀 길지만 해석해 볼까요? People in Hong Kong have a special day in September called the Moon Festival. 어? 너한테 시켰는데 그래 해봐 어. 해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9월에
특별한 날을 가지고 있다. 어. 그것은 아, 그니까 아, 달 축제라고 불리는. 어, 그렇지, 그렇지. 특별한 축제를 뭐 연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럼 끊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주어 동사 끝났고, they have 한 거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시작했는데, 얘가 콜드 더 문 페스티벌이 꾸며주는 말은 뭐죠? 그렇죠. 여기에 in September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는 만약에 여기에 special days 였다 치자. 어, special day가 아니고 만약에 special days 였으면 여기 생략된 말이 which are가 돼야 될 거고. 됐습니까? special day이기 때문에 생략된 말은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September 쳐다보고 여기에 which is인지 which are인지 하면 안 돼요. 이제 슬슬 꾸미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꾸미는 말이 하나 더 들어있어서 건너서 얘가 이게 만약에 관계사 문법이라고 친다면 선행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도 슬슬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를 잘 뭐 해보고 나서 해석이 정확해야 선행사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s가 와야 할지 are가 와야 될지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템버만 쳐다보면 이즈가 맞다라고만 하겠지만 여기는 선행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9월달에 문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뭐 데이 뭐 어떤 국경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분사의 명사주식인데 하나는 ing형이고 하나는 pp형이다. 스페셜 데이가 콜을 하는 게 아니고 콜을 당하니까 됐습니까? So people까지 쏠까? So people in Hong Kong call the special day the moon festival. So people in Hong Kong call the special day the moon festival.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call 뭐한다 부른다 무엇을 the special day를 뭐라고 페스티벌 5-1 됐습니까? 띠띠띠 했고요. 그 다음 19번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 또 딱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몇 학년이고? 3학년이고 곧 고1 되고 고1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동사의 형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차례지? 어 그래서 얘는 클리닝 돼야 되고 얘는 로케이티드. 오케이. 좀 이따 이제 로케이티드 만약에 로케이티드가 맞다면 로케이트 대신 쓸 수 있는 P로 시작하는 어떤 다른 표현도 있죠. 그렇잖아 승빈아. 맞지 그치. 자 그럼 해석해서 클린 더 올드 하우스 she found some gold coins. 에 얘는 관로하고 뭐 생략됐냐 그거 하면 되겠네. 문법이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대요? While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while she was cleaning the old house, she found some gold. 동안 했다. 낡은 집을 청소, 그녀가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약간의 뭐 금화라고 하면 되겠네. 금화를 발견했다. 됐습니다. While she was cleaning the old house. 그 다음에 located in a quiet part of the city, the hotel offers its guests a pleasant stay. 예, 해석은 도시의 조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있기 때문에 있어서 because 보이고요. 그 호텔이 뭐한다?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한? 아 누구에게 제공한대? 손님들에게 무엇을 편안한 숙박을 머물물 스테이는 명사고요. 뭐 숙박 머뭄 뭐 이런 뭐 체류 있는 것 어디에 지내는 것 뭐 이런 뜻이죠. 도시에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호텔은 또 그 호텔의 손님들에게 편안한 뭐 숙박을 제공해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 호텔부터 시작해서 스테이까지 1, 2, 3, 4, 5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렇죠?
The hotel offers its guests a pleasant stay. So, its guests are a pleasant stay. 그쵸? So, its guests are a pleasant stay. 그쵸? 또 옥장판 사갖고 집에 간다. 그래서 얘는 뭐? 사형식. 어? So, its guests are a pleasant stay 하면 뭐 손님들이 뭐 편안한 숙박이라고? 손님이 숙박이냐? 에게 를이잖아 이놈아. 손님들에게 편안한 숙박을 제공해 줍니다. 사형식. 그래서 offer. offer도 무슨 동사다? 3학년이니까 문법 총정리해야죠. 그쵸? offer 무슨 동사다? 수여 동사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뭐 it guest to it guest. The hotel offers a pleasant stay to its guest. to them. 그들에게 편안한 숙박을 제공해 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cate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다? place. 됐습니까? 그렇죠. place. 무엇 무엇을 위치시키다. 무엇 무엇을 어디에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호텔이 place를 한 거야? locate를 한 거야? 다 한 거야? 다 한 거죠. 그래서 얘는 being의 생략이라는 문법도 숨어 있는 거죠. being located in a quiet part of a city, of the city.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ing형 분사구문이고 하나는 pp형 분사구문이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she가 보이는 거, why라고 she가 보이는데 she가 clean을 하는 관계죠. 근데 여기에는 because 다음에 뭐가 보이냐? 칼질 두 번 했는데 두 번째 칼날에 날아간 녀석이 더 호텔이죠. 호텔은 로케이트를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pp형으로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분사 이만큼 문제풀이 잘해주는 선생 본 적 있어? 없죠. 다른 선생 본 적이 없으니까 알 리가 없죠. 헤이, 유튜브로 비교해 보시든지 그거 쳐다보고 있을 놈은 절대로 없다. 헤이, 잘못 바꿔 쓴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인이 철회네. 몇 번? 5번이다. 승빈의 의견은? 2번이다. 갈렸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Though she eats lots of food. 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여기 날씬하다. 라는 얘기를 하겠네. 뭐, 날씬하다. 라는 의미의 어떤 말이 오면 되겠네. 그래서 그녀가 많은 음식을 비록 섭취하지만, 소라는 doesn't gain weight. 뭐 하지 않는다? 살이 찌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칼질 지금 얘 대신에 eating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날리고 날리고 eating 할 수 있다. eating lots of food, so rather than gain weight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해보니까 안 돼. 뒤에다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as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as의 세 가지 뜻은 얘기했었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뭐뭐대로, 뭐뭐처럼 do it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해라. 오케이, 어쨌든 뭐 얘 보고 뭐 뭘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어, 아 좋은 소식에. 그래서 자 burst into tears 이거 많이 만나게 될 표현입니다. burst into 어떤 것 하면 이 어떤 것이 마치 동사처럼 해석됩니다. burst into의 뜻은 burst의 단어의 뜻은 폭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burst into tears, she bursted into tears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느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눈물을 터뜨렸다. burst into tears. 그러면 이 as는 because하고 같네요. when이 아니 when도 가능하겠네. 뭐 because나 when 뭐 어느 거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충격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인데 날리고 날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she 똑같이 있으니까 날리고 날리고 얘가 뭐가 되면 됐다? being이 되면 되겠죠. 근데 being이 뒤통수 맞고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shocked. shocked by the bad news, she bursted into tears. 쇼킹이 오면 안 되겠다.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5번도 틀렸을 수도 있겠죠. 2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면 니들 둘 다 틀린 거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When night came on, 밤 turned on the light. 뭐 밤이 뭐 이거 뭐 다가왔을 때 이런 뜻이겠죠. 뭐 come on, 뭐 이리 와 이런 뜻이니까 밤이 뭐 서서히 다가왔을 때 엄마는 불을 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날리고 날릴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night coming on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지금 맞는 표현이고 문법 제목은 뭐다? 독립분사구문이죠. night가 없으면 틀렸겠죠. 행위자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쓰는 분사구문은 독립분사구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because he didn't feel well, he could not take a walk. 뭐 여기에 well은 feel 뒤에 무슨 시죠? 오케이, I feel badly 이러죠. 그렇죠? 형용사죠. 그러면 요 well은 형용사라서 무슨 뜻이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오케이, well 형용사로서 어떤 건강한.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건강 상태가 나쁜 느낌이 들었기, 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Because he didn't feel well, he could not take a walk. 산책,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는 산책할 수 없었다고. 날리고 날릴 수 있고 not feeling well 하면 되겠다. 맞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smiled at us as he said that he agreed with Peter.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미소를 지었죠. 오케이, 여기에 as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When he said, 그가 뭐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한테 미소 지었대.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피터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날리고 날릴 수 있죠. 그리고 얘는 saying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동시동작 하면서 했다. when 또는 while 같은 거 이런 게 생략된 거다. 근데 정답은 2번이네요. 됐습니까? 언제 미소 지으셨는데, 아, 그가 피터의, 선생님이 피터 말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갈로안의 말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시트콤, 알죠? 그쵸? 뭐, 한참 뭐, 그, 유튜브로도 많이 보더만, 애들. 그쵸? 뭐, 순풍산부인과 뭐, 이런 거. 보는 애들도 있던데. 아니면 뭐, 거침없이 하이킥, 뭐, 이런 거 유튜브로 보는 애들 있던데. 이런 거 시트콤이라 하죠. 그쵸? 애들 막 울면서 보죠. 막 감동받아가지고. 오케이. 코미디의 한 종류죠. 오케이. 그러면 뭐, The sitcom was so boring. So, Jack was bored with it. 뭐, 이거 뭐, 됐습니까? 오케이. 나 이거 마침표 없애고 싶은데. 마침표 없애고 여기다가 뭐 쓰고 싶은데. 마침표 없애고 여기다 뭐 쓰면 한 문장으로 바뀌잖아. 그래! The sitcom was so boring. 매우 뭐했다? 지루했다. 그래서 Jack was bored with it. Jack은 그것에 지루함을 느꼈다. 뭐 bore의 뜻이 뭐 여러가지가 될 수 있죠. 일단 여기서의 뜻은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에 어떤 형태가 적합하냐고요? bore는 뭐의 과거형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베어의 과거형일 수도 있죠. 새끼를 낳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어를 쳐다보고 이건 무조건 지루하게 했었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ory was so moving that I was moved by the main character. 그래서 해석하면 그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에게, 주연에게 감동 받았다. 터칭, 터치드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아시죠. The story was so touching.
instead I was touched by the main character. 오케이, 그래서 ing형이냐 pp형이냐 하는 거냐 당한 거냐 묻고 있고요. 그냥 미주진 우리말을 바부는 우리말로 바꿔라. 이건 뭐 관로하란 얘기네요. 그쵸? 관로다 바로 할 수 있죠 해서 다 썼을 테니까. 그래서 1번의 관로 안에는 승빈아 뭐가 보이니? 어도가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이는 2번에는 뭐가 보이니? Because가 보입니까? Although not having enough money, they spent their holidays in Europe last year. 비록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그들은 뭐 했다? What? Where? 유럽에서 작년에. 작년에서 휴가를 유럽에서 작년에 휴가를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비록 돈은 충분한 돈은 없었지만 얼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어서 they spent their holiday at home last year, 작년에는 집콕했다 휴가 때. 오케이, 내 얘기 같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됐나요? 오케이, 채점은 다 하셨고. 오케이.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안다. 그럴 수도 있어. 태어나면 다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네 단어로 하라고? 그래서 얘 제일 긴 거, 그 다음 거, 제일 짧은 거 이거네. 그쵸? 그래서 because she was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오케이, 세 단어로 하라고? 세 단어로 하려고 그러면 세 단어로 하라고? 세 단어로 하라고? 세 단어로 한 거 승빈이는 뭐 할래? 오, having been. 지인이는 as being born으로 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봤죠? 여기 봤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가 된다? 완료 문사구문 having been born. 됐습니까? as being born은 안 됩니다. Having been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그 다음에 한 단어 버전은 뭐고?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문법은 뭐? Being 또는 having been의 생략. 됐습니까?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생략해도 계속해서 뭐라고 불릴 수 있는 녀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사라고 불린 녀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내용에 맞게 A, B에서 한 개씩 골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래서 1번은 승빈이 잠깐만 뭐라고? 리딩? 뭐하냐? 오케이, 2번? 지인이겠네? 뭐라고? Hearing a big sound. Upstairs. 맞습니까? She went upstairs. 그 다음에 승빈이 버전? 자, 그래서 여기에 승빈아 관로하고 뭐가 보이니? Why? 그럼 완전 친절 버전으로 While I was reading the book. 그렇죠. 요렇게 생긴 시제하고 요렇게 생긴 시제하고 되게 사이좋게 잘 읽겠지. While I am reading the book, 내가 그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매우
감동받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에 종특이 있는데, 응? 종특은 바로 뭐겠다. If I read the book, I will be very moved. 만약 내가 그 책을 읽는다면 나는 매우 감동받을 것이다. 그 책이 매우 감동, moving book이라고 내가 들었다. 어이? 네. 이렇게 생긴 놈은 이런 녀석이 여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무조건은 아니지만 높다. 매우 높다. 됐습니까? 그래서 칼질 두 번 해갖고 read만 남았는데 분석하면 되니까 reading the book이 된 겁니다. 알간?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이는 여기에 뭐가 보이니? 너 할 때마다 because가 많이 걸리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because에서 완전 친절 버전 바꾸면? 맞아? 맞아? 밑에 거 쳐다보고 있었지 또. 지인이야 뭘 하든 말든. 맞아. 틀려. 뭐라 그랬는데? because she heard a big sound, she went upstairs. 그녀가 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나갖고 위층에 올라가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아 여기 뭐가 보이니? 그렇죠. although죠 이번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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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although.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 바꾸면? 그렇죠. 응? although he wore his duck down parka, he was very cold. 비록 그의 뭐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그는 매우 추웠었다. 됐습니까? 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얘는 이제 이거에 엄밀하게 시점을 따져보면 어느 게 더 과거야? 이게 더 과거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사구문을 만들 수도 있냐면 얘는 히어링도 답이 될 수 있고요. 히어링을 조내고 뭘 넣을 수 있다? Having heard a big sound, she went upstairs.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뭐 명백하게 선후관계가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왔을 테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다. 뭐 이거? 됐냐?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뭐야 이상한 거 됐네. 계속해서 아까 왜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 눌렀나? 오케이 그렇구요.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외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뭐 다 이렇게 이거만 놔뒀어? 알겠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 없는 놈. 5번 A를 분사구문으로 바꿔 칼막 휘둘러 봐라. 그 다음에 B에 뭔가 두 군데나 틀렸으니까 바로 고쳐달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분사구문 만들면서 가면 되겠고요. 얘 틀린 거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누가다? Verbal miscommunication can happen. 오케이.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es and languages. 얘 뜻은? 언어적인 잘못된 의사소통이 발생될 수 있다. Verbal miscommunication이 발생될 수도 있다. 언어적으로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잘못된 의미를 전달되는 verbal 하면 뭐? 입으로 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언어적인 verbal 언어적인 저 난타 같은 걸 보고 뭐라 그래? non-verbal performance라 그래.
난타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Non-verbal이라고 합니다. Non-verbal. 그럼 Non-verbal의 뜻은 비언어적인. 됐습니까? 난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TV로라도? 그렇죠? 그럼 걔들 한, 내는 소리라고 하면 허이! 허이! 이런 소리밖에 없잖아. 나머지 전부 막 두닥두닥두닥 뚫린 소리밖에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난타가 요즘은 좀 뭐 코로나 때문에 시들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공연 치고는 해외에도 많이 수출되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어적인 미스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Due to 하면 뭐 생각나죠? 네. 뭐가 생각나요? Because of. 아, 그래. Owing to. On account of. Because of. Because가 아니고요. 오케이. 뭐 때문에, 차이점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답니다. 뭐의? 문화와 언어. 됐습니까? 문화와 언어의 차이점 때문에 말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 뭔가 잘 서로서로 오해를 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든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끼리 막 이러고 있으면 아 승리를 기원하구나 이러는데 어느 나라 가면 저 새끼 나한테 쌍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하는 거야. 딱 시작하자마자. 됐습니까? 자, Do you know that facial expressions can also be miscommunicated in different cultures? 오케이, 여기에 뭐가 특징이냐. 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걸 집어내야 돼.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단어는 also야. also.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뭔 말을 딱 띄우고 나서 also가 들어있다. 그럼 뭐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다? 이 부분이다. 메인 글감이라죠. 글감. 메인 글감은 얘가 아니고 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어지는 건 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방금 읽었던 문장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겠죠. 자, 무슨 뜻이냐? 너 알고 있냐? 겁 만든 대시고요. 뭐? 얼굴 표현. 얼굴 표정이라 하면 되겠죠. 알고 있냐? 얼굴 표정이 또한 뭐 될 수 있다? 잘못 의사소통이 전달될 수 있다? 어디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얼굴 표정도 오해를 잘못,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런 표정은 기분 좋다는 뜻인데 뭐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표정을 지었는데 저 새끼 왜 나보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구원의 단어가 보이죠? 바로 밑에. 그렇죠? 뭐가 보여? For example. 뭐 하겠다? 예를 들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인지 보겠다. A smile signals happiness or amusement in many cultures 나왔으니까 아무 아니야. 될까? 그 다음에 however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만나게 될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거 비워놓고 이 자리 뭐 들어가겠니? 이 자리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그 다음에 글을 막 잘라가지고 잘 제대로 좀 다시 좀 배열 좀 해줘. 전부 다 무슨 능력을 요구한다고? 국어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미소는 여기 동사로 쓰였습니다. 미소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뭐 또는 뭐는? 뭐를? 행복 또는 놀라움. 됐습니까? 기쁨이라 하면 되겠네요. 어뮤즈먼트. 기쁨을. 어디에서? 많은 문화권에서. 미소를 지으면 당연히 저 기분 좋구나. 해피하구나. 마음속에 해피니스가 생겼구나. 어뮤즈먼트가 생겼구나. 어뮤즈먼트 파크 가갖고 그렇죠. 애들이 이런 표정. 어뮤즈먼트 파크 가서 이런 표정 지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하우에버가 떴어. 그러나 오케이. 얘는 부사 구분 만들어 했으니까 칼질 두 번 하는지 아닌지 보자. 두 번 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being embarrassed죠? 네. 근데 뭐도 된다? 그냥 embarrassed 해도 되죠? 네. 오케이. 난 궁금한 게 embarrass의 뜻이 궁금해. 당황하게 만들다죠. 단어는 하나도 안 쳐다보고 열심히 문제만 풉니다. 무슨 수학 공식들 풀고 계시죠. 그래서 예, when they are embarrassed, 그들이 당황했을 때
Okay. They smile or laugh. 그들이 뭐하거나 뭐한다? 미소 짓거나 웃는다. 그들 누구? 뭐 몇몇 아시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몇몇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당황했을 때 미소를 짓거나 웃기도 한다. 됐습니까? 길 가다가 급똥이 왔다. 뭐 이런. 그런데 쌌다. 똥 쌌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건 너무 심하니까 미소 짓거나 웃진 못하겠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도 뭐 그냥 뭐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넘어지고 나서 멋져서 에헤헤 이러면서 일어나기도 하잖아. 됐습니까? 아 쪽팔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틀렸대요? 자, to see this westerner. 웨스터너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웨스터너의 반대말 그렇지 이스터너겠지. A westerner might be confusing and think the Asian person is laughing because he or she is amused. Okay. 그래서 해석하면 뭐겠다. 자, 이게 뭐가 틀렸는 걸 잡아내려 그러면 이런 뜻을 전달, 해석이죠. 이런 뜻을 전달, 이런 해석이 되는데 왜 이 단어는 이꼬라지로 있느냐 하는 건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러한 점을 아, 이것을 봤을 때겠죠.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보이냐? when이 보이죠.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 앞문장 when they are embarrassed부터 시작해서 laugh까지죠. 됐습니까? 당황했는데 미소 짓거나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서양 사람이 됐습니까? Westerner, 서양 사람, Easterner, 동양 사람이죠. 서양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다? 헷갈릴 수도 있다죠. 그러면 Confused가 헷갈리게 만들다는 거 앞에 주어가 사람이니까 Confused. 그래서 얘는 to see가 아니고 seeing이 돼야 되죠. 분사구문. 뭐. When a Westerner sees this죠. When a Westerner sees this. 서양인이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he or she might be confused. 그 서양 사람이 헷갈려 할 수도 있다. And 그리고 서양 사람 여기에 얘는 왜 꼬라지지? think 말이야. 가능한 여러 형태 중에서 왜 하필이면 think지? 그렇죠. 웨스터너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웨스터너 안만 길어봤자 웨스터너즈. 여기도 웨스터너인데 갑자기 여기도 웨스터너즈 해야 되나? 마이트 비팅.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다? 웨스터너 마이트.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ought 같은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to think 써놓고 맞냐 틀렸냐, think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thinking이 될 수는 있어. 네. 어떻게 하면? 내라매. 너한테 이거 똑같은 질문을 아까 했었거든. 얘가 think 말고 thinking이 될 방법은? 엔드를 없애면 엔드가 뭔데? 엔드의 문법적 명칭은? 접속사. 칼질 첫 번째 날아가는 녀석의 문법적 명칭이 뭐라고? 그래. 그럼 엔드가 없으면 얘는 thinking이 돼야 되겠지. 동사의 형태. 엔드가 있기 때문에 he or she might think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가 아니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신 생각했죠. That the Asian person, 그 아시아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중이구나? 웃고 있는 중이구나. 뭐 해서?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웃고 있네? 이제 자빠졌는데 기분이 좋은가? 나도 한번 자빠져 볼까? 사실은 이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이제 얘는 오해죠. 미스 커뮤니케이트 된 거죠 지금. 사실 에이지안의 감정은 자 이런 쉬운 문제도 나왔고 여기에 이렇게 밑줄 꺼놓고
실제로 Asian Pulse는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나요? 실제 Asian Pulse의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뭐다? Embarrassed죠. 맞잖아요. 그쵸? Embarrassed 해서 뭐하고 있는데? Smile, laugh 하고 있는데 얘가 amused 하고 있고 저건 기분 좋구나 라고 뭐 할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보고 miscommunication이 happened했다. communication이 발생된 게 아니고 miscommunication이 발생된 거다. 이해하다? 이해하다? understand. 오해하다? misunderstand. 됐습니까? miss가 M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mistake의 반대말은 take인가? 그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학생들한테 그런 비전 문제 나오잖아. 다음중 다 뭐야 관계가 다른 것은 뭐 understand, misunderstand, communicate, miscommunicate, take, mistake.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오케이 그렇구요. 그럼 다 풀이한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소감 한마디씩. 어려웠다. 또 끄덕끄덕 동의한다. I agree with 승빈이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 이제 우리 뭐야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또 만날 날이 오겠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볼까? 그래 거의 한 달. 한 달도 아닐걸 뭐. 아 얘 또 버벅거린다. 보자. 5과 6과 7과까지 있다 했죠 여러분들? 네. 네 7과까지 있어요. 그럼 기말 지금 다음 뭐지? 뭐 이게 중간 때 5과하고 6과 절반 들어가고 아,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5과네. 이 중간고사네 분사구문. 됐습니까? 니들은 아주 낮은 단계에 분사구문 처음 만나는데 뭐 완료분사구문이야 독립분사구문이야 이런 것까지는 안 가. 됐습니까? 뭐 수동태 뭐야 종속절의 수동태였는데 분사구문 만들어라까지는 안 가. 어? 그러니까 이제 곡은 몰라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야.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런다? 고등학교 선생님, 야, 니들 분사구문 했잖아. 이런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야, 애들 초등에서 중등 올라갈 때 충격 받잖아. 어? 갑자기 막 어? 명사가 뭔지도 모르고 동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앵무새처럼 내가 옛날에 다른 선생님 수업하는 거 구경했다고 그랬잖아. 네.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 얘는 명사지? 이러고 있어. 얘는 동사지? 얘 동사니까 이렇게 됐잖아. 요거 S 붙였잖아.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냥. 내가 볼 때 쟤는 하나도 몰라.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구경했던 건 저기 있던 학원. 저기 너도 갔었잖아, 저기. 왜 거기에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이리로 오면서 뭐 나는 그거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갔는데 다 그러고 앉았더라니까. 제가 과연 저걸 할까? 걔도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왔을 거 아니야.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지. 명사가 뭐가 명사인데?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몰라요. 명사는 명사죠. 개꿀같은 소리하고 있는. 자 그렇게 뭐 어쩔 수 없, 뭐 시간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뭐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천천히 가더라도 뭐라도 제대로 알려주고 가는 게 더 시간이 덜 낭비될 것 같은데. 분사구문이 5과구요.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 뭐 not only A but also B 나오네요. not only A but also B를 그냥 읽으라고는 안 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더라? B as well as A. 자, 이 병렬구조는 설명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 그냥 not only A but also B의 뜻은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뜻인데 뭐 바꿔쓸 수 있는 건 B as well as 뭐 A다.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다. 그리고
뭐 설명은 아마 이렇게 할 거야. 거기에 이 부분이 이 병 이렇게 생긴 이 not only A but also B가 또는 B as well as A가 이러한 병렬 구조가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는 누구에게 맞춰줘야 된다? B에게 맞춰줘야 된다.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내면 병렬 구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 자리에 does가 와야 되거든. 근데 do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하고 있다니까. 병렬 구조라는 건 A 자리에 동사가 왔으면 B 자리에도 뭔가 병렬 구조라는 문법 전체는 어떤 접속사를 사용해서 A하고 B를 이렇게 갖다 놓는 구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A and B 이거 병렬 구조야. 이것도 A or B 이것도 병렬 구조고. 근데 거기서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라든지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 Both A and B 뭐 이것도 병렬 구조야. 근데 애들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문법적 규칙이 있고 뭐 A 자리에 동사가 있었다면 B 자리에도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3인칭 단수야. 그럼 얘도 3인칭 단수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런 거 뭐 여기에 S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안 보잖아. 보기도 좀 힘든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병렬 구조 이제 시작되는 거야. 됐습니까? 병렬 구조도 여러분들 고1 때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고요. 6과는 문법은 관계 부사하고 접속 부사인데 접속 부사 하면 여러분들 however, moreover가 뭐였더라? 그렇지. 게다가 therefore. 그러므로 as a result. 됐습니까? 뭐 그런 거. 그 같은 거야. as a result 하고 therefore 하고 does 하고 THUS 뭐 그런 거. 이제 접속 부사가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 글을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바르게 정해라. 접속 부사는 근데 사실은 접속 부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네. 접속 부사가 있으면 오히려 고마운 거야. 글을 배열할 때 없으면 더 머리 뽀개지는 거야. 그래. 아까 우리 봤죠? 아까 전에 방금 풀이했는 문제 중에서 뭐 어떤 거 봤냐 하면 아까 for example 하고 however 있는 거 봤잖아. 그쵸? 뭐 그 언어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게 뭐와 뭐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어떤 서로 사람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근데 얼굴 표정도 또한 뭐 뭐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잖아. 예를 들어 동양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해피니스를 갖고 있거나 어뮤즈먼트를 갖고 있을 때 뭐 하거나 뭐 한다. smile or laugh 한다. 그런 다음에 뭐가 왔어? however 나왔어. 그러나 어디에 사는 어 사람들 몇몇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을 때 그래서 단어가 뭐였더라? embarrassed 했을 때 뭐 하거나 뭐 한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접속부사 넣으라면 therefore 넣으면 되겠네. therefore 그러므로 외국의 서양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뭐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글의 순서 그런 것들 할 때 접속부사도 연결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관계부사 관계사 할 때 말하고 닳도록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관계부사 간단하게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 뭐. 'I went to the city where she had been born in.' 뭐지? 대신에 위치죠. 그쵸? 내가 그 도시로 갔다. 어떤 그녀가 태어났던 도시에 갔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사라지는 순간 여기에는 'I went to the city where she had been born.' 됐습니까? 나는 그녀가 태어났던 여기 왜 where가 돼야 돼? 얘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she had been born in the city야?
오케이, 머더시티니까 인더시티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으로서 왓에 대한 대답 명사로서 명사 자격으로 이 동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두 문장 분리할 때 부사 자격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를 쓸 수가 없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in이 있으면 또 where가 안 되고 여기는 that, which, 생략 이렇게 되죠. 근데 이 in이 여기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in, which밖에 안 된다 했던 게 관계 부사죠. 자, 관계 부사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법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 써야 되게, 관계 부사 써야 되게. 다음 밑줄신 그 부분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렇죠? where가 딱 써 있어. 그렇죠? 그럼 where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일 수 있겠네.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도 배웠으니까 뭐 4번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때 강조구문에, 딱 봤더니 이때 강조구문에 대대시대 온 where만 걔는 통과. 맞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이건 따지고 봤더니 관계 대명사 써야 될 자리야. 근데 where가 써 있으면 그건 걔가 틀린 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를 잘 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뭘 배우고 나서 중학교 가서 뭘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게 될 건지를 봐봐. 어? 제일 먼저 3학년 때 파닉스 하잖아. 그쵸? 파닉스 하잖아. 그쵸? 시험 문제도 뭐 A가 내는 소리가 같은 걸 골라라. 뭐 cat, 케이크, 뭐 캡, 햇 써놓고 케이크 그렇게 고르면 됐지, 그치? 어? 얘는 얘 다른 애들이 A 소리 하는데 얘만 케이크만 A 소리 나잖아,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 1학년 때 하다가 파닉스라는 건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 여러분들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도 읽고, 그 다음에 단어를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를 읽고 외우고 왜 뜻을 뭐 얘가 미스언더스탠드가 무슨 뜻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게 파닉스겠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뭐 한 5학년이나 4학년부터 시작되겠지. 뭐 4학년 때 뭐 hello, how are you? 뭐 하다가 뭐. 그 다음에 뭐 나는 하루에 너는 뭐 얼마나 자주 뭐 하니 이런 거 6학년 때 하고. 그치? 뭐 하루에 몇 번 양치질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나고. 그쵸? 뭐 중간중간에 뭐 색깔도 좀 뭐 색깔 모여있는 과도 하고. 뭐 요일 쭉 나오는 과도 나오고. 뭐 오늘 며칠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그쵸? 시간 묻고 답하기. 날씨 묻고 답하기. 그쵸? 뭐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대화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딱 중학교 되면 이제 대화는 계속 지속되지. 그 뭐 근데 이제 좀 고급 대화. 너 뭐 해본 적 있냐 이런 거 묻고 답하거나 아 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널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시간 약속 잡고 장소 약속 잡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달라 이런 거 대화는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얹혀지냐? 문법이라고 하는 게 얹혀졌죠. 그래서 누누 얘기했듯이 중1부터 중3까지 문법은 거의 다 한다고요. 거의 다. 조금 뭐 찌끄레기 남았는 거 뭐 부정어의 조치라든지 뭐 하긴 하는데 대충 하니까 모를 거고. 그런 거 부정어의 조치 뭐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얘가 명사다 얘가 동사다 이런 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관계사 같은 것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더 이제 문법의 비중은 확 줄어들고 이제 뭐 결국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어의 최종 목적이 의사소통이라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최종 단계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영어로 바꿀 수 아는 이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의 배점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국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읽고 제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이해할 능력. 독해. 독해 능력은 결국 뭐로 써 있는 무슨 문제다. 영어로 써 있는 국어 문제라고. 그래서 독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나중에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뭐 한 빠른 애들은 2학년 1학기나 아니면 보통은 한 2학기 때부터 슬슬 그렇죠. 난 정시파야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지만 1학년 때는 다들 수시 준비를 하죠. 수시 준비를 하면 뭘 신경 써야 돼? 학교 시험 신경 써야 되죠. 학교 시험은 그나마 범위는 있어.
그렇죠. 수능은 범위가 없잖아. 수능 범위가 어딨어? 왜냐하면 수능은 범위가 없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교과서 종류가 몇 개인데 뭐 수십 개 출판사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만든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특정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문장 뭐 본문을 수능 문제 내겠냐? 그랬다간 난리 날 걸? 아니 이 학교 애들만 이익 받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범위가 없어 수능은. 다만 그 레벨과 같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알아야 할 단어들로 만든 어떤 글을 가지고 시험을 치겠지. 다만 대신 반대로 뭐 정시는 뭐라고? 정시는, 아 참 정시란다. 수시는 범위가 있다고. 보통 범위는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가게 될 학교는 총 한 번, 그러니까 고사마다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교재를 봐야 되는 거야. 세 가지. 하나 본교재, 하나 부교재, 하나 모의고사. 그래서 범위가 있긴 한데 범위가 엄청나. 이들이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한다고 봤던 거 꼴랑 두가 장난치냐? 파먹어야지 그 정도면.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 어? 아 그 쫄 필요는 없고요. 뭐 네 뭐 한 명한테만 그런 거냐? 뭐 나한테만 그런 거야? 다 같이 그런 건데 뭐. 그러면 어떤 사고를 해야 되겠어? 시험 대비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반드시 뭐 해라? 단권화를 하라고. 단권화. 단권화가 뭘까? 자, 여러분들 뭐 1반부터 해서 뭐 7반까지 있다 이렇게 치자. 그러면 한 선생님이 1반부터 7반까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A라는 선생님, B라는 선생님 다른 나눠서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너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없더라도 만들어 빨리. 나랑 다른 선생님,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는 어떤 애 한 명, 필기 열심히 잘하는, 꼼꼼하게 하는 친구 되도록이면 섭외해가지고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 뭐 거의 뭐 자율이라고 붙여놓고 의무 학습 시간이죠. 학교 정규수업 끝나고 뭐 그 시간에 야 우리 서로 교과서 내 거 너한테 잠깐 빌려줄 테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너 다 보고 나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니까 네 거 나 줘 해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단 말이야. 공통적으로 얘기했는 거. 응? 그럼 공통적으로 얘기했는 게 뭐 하겠다는 얘기야?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그거를 따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그거를 단권화라고 하는, 단권화. 단권화 꼭 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싸움이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모의고사는 시험 치고 나면 이 답지가 이렇게 뭐 시간 좀 지나면 이 EBS 사이트 접속하면 답지도 있고 해설도 동영상으로 올라와. 그러면 모의고사는 그 문제를 치고 와서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하는 거거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뭐 돈 주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내가 혼자 해보겠다 싶으면, 자 모의고사는 내가 답지를 받는다 그랬잖아. 답지 받으면 우리말로 된 걸 읽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된 걸 읽어도 어떤 애들은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한글로 써있는 걸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애가 있단 말이야. 어? 그냥 일단 그런 애들부터 빨리 뭐 해야 된다?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읽어도 모르겠는 것들을 얼른 빨리 그게 뭔 소리 하는지부터, 한글부터 해.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뭐 사람들이 가끔씩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써 냄새가 나. 첫 문장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지구 온난화가 개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끝에는 글의 시작이 대부분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끝에는 그 반대말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 패턴을.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말이 그대로 쭉 하면서 자 이렇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말이 맞아요 라고 끝나는 글의 흐름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글이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뒤집는 글에 뒤집는 글을 난이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중간에 하우에버가 더 넣는데 그러면 막 시간 없 그러니까 기술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기술 문제 푸는 기술만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야 니들 딱 봤을 때 시험 문제 봤을 때 하우에버 같은 거 빨리 찾아 이럽니다 하우에버 같은 거 있는지 찾아 이럽니다 그럼 만약에 있으면 하우에버 뒤에 만약에 이 문제가 주제 찾기였다 치자 그럼 however 뒤에 있는 게 주제야. 그러니까 앞에 있지 말고 however 뒤만 읽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응? 만약에 결론을 찾아라. 이 말 결론,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이렇게 나오겠지.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다섯 개 중에서 고르세요 했어.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쓴 의도 파악이라고 하고요. 의도 파악 문제에서는 그럼 만약에 뭐가 들어 있으면 진짜 고마운 거다. 세러포가 있으면 고마운 거겠지. 세러포의 뜻이 그럼으로잖아. 그럼으로 뒤에 결론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데 세러포를 안 써놓는다? 그러면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지.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한글로 써있는 게 이거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파악했어.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말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말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나오는 거 당연하다는 건 내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도 많이 해. 뭐 할 때 시험 대비할 때 클래스 카드로 할 때 문장 전체 수업할 때 순서가 내가 설명하고 나서 클래스 카드로 하잖아. 클래스 카드 할 때 내가 맨날 뭐라 그래 어떤 문장 딱 보여주고 일단 영어로 쭉 얘기한 다음에 이 다음에 무슨 소리 하지 라고 한글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를 문제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를 이게 잘 되면은 몇 번 문제부터 몇 번 문제까지 대비가 되냐 하면 30번 때부터 시작해서 40몇 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아. 거기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문장을 삽입하시오. 아니면 문장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아니면 무관한 문장을 찾으시오. 이것들이 그 번호 때에 있거든. 이게 전부 다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 내용 봐.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 하는 거다가, 이런 식 변형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문장 삽입해라. 글의 순서가 뭐가 옳겠냐. 이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문장 뭐냐. 이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는 모의고사 한 문제밖에 안 나와. 20몇 번쯤 될 거야. 20몇 번이더라. 그러면 뭐 그거 이제 문법 문제는 그거지 뭐 1, 2, 3, 4, 5 밑줄 꺼놓고 이거 좀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대부분 60%는 뭐다?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묻는 거고 아니면 뭐 관계사 올 자리야 관계부사 올 자리야 대시 왔는데 이게 대시 맞는 거냐 아니면 혹시 왓 와야 될 자리 아니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 조금 앞에 20번 후반대, 20번 중반? 뭐 26, 7번 때인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리에 confusing이 맞냐, confused가 맞냐. 그쵸? 그니까, 올바른, 글의 흐름상 올바른 어휘를 고르는 거 있어. 어휘 찾기. 요게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거보다 이제 요즘 제일 어려워지는 거는, 제일 어려워지는 유형의 문제가 문장 삽입도 아니고 뭐였더라? 알맞은 어휘 찾기도 아니고 요즘 어려워지는 게 틀린 거 찾기도 아니고 뭐고 다 하나 보여주지 뭐 수업 시간 다 됐네 뭐 쫄지 어차피 뭐 누구 고등학생 안 되는 사람 있어 여기? 없어 응? 어차피 될 거 됐습니까? 고등 3월달 모의고사 하나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3월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 쳐.
그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실력으로 치는 거야. 아, 다운받고 있구나. 빨리 하는 거네. 자, 18번부터 그 이 17번까지는 듣기 평가고요. 18번부터 이제 글 쓴 이유. 주로 편지 글입니다. 글 쓴 이유. 뭐 때문에 썼냐? 됐습니까? 뭐 한번 볼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여줄게요. 전체 어떤 것도 있다. 일단 어떤 편지 글 같은 거나 또는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뭐 때문에, 왜 썼냐라는 거 찾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이 사람 감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됐습니까? 뭐 excite, jealous 했다가 뭐 thankful 한지 뭐 proud 했다가 에? jealous 질투하는 거 그러다 고마워하는지 깜짝 놀란 다음에 안심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frightened 했다가 relieved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뭐 여기는 이제 얘들은 점수 못 따면 안 돼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근데 변형이라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알맞은 어휘 찾기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무관한 문장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있는 이제 주제 찾기야. 크게 봤을 때 주제 찾기 이것도 주제 찾기.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달라. 요새 이제 얘가 한 3년 3-4년 전부터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건데 rise to the bait.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최대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얘가 무슨 뜻이겠냐를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가 요즘 한 3-4년 동안 새로 나오고 있어. 이건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미끼를 향해서 올라간다 라는 뜻이야. 단어 뜻으로 해석하면. 근데 얘가 진짜로 글 속에서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뭐냐 찾기. 근데 이것도 이게 어디 주제문에 있는 거에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보면 이것도 주제 찾기야. 주제 찾기 또 주제 찾기. 아 이거 되게 어디 갔어. 보기 어디 갔어. 보기 연속 페이지 표시 스크롤. 그래 됐다. 아유 속 터져 죽는다네.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또 주제 근데 슬슬 이제 뭐도 보이기 시작하냐. 이것도 보여. 됐습니까? 영어로 써있는 선택지. 그리고 또 요즘 추세는 얘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를 살짝 낮추는 대신에 여기를 좀 어렵게 가는 추세가 있어. 됐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제목 찾기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주제야. 그러다가 이제 문법 문제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여기부터 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아까 이제 그 18, 19 풀고 딴 거 건너뛰고 그 다음 주제찾기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일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실용문이야. 실용문 여기 난이도가 좀 더 낮기 때문에 주제찾기보다. 도표 내용일지 도표를 보고 파악한 다음에 도표 내용대로 얘기하지 않는 문장 골라라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요것도 별로 안 어려워. 어떤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의 뭐 전기 위인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쭉 읽으라 한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것과 맞지 않는 거 고르라는 거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점수 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용문 나오고 있어. 안내문 보여놓고 이 안내문에서 얘기하는 거가 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설명문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행사 안내문 내가 저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데 그걸 읽고 잘못 뭔가를 오해하면 안 되잖아.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문 같은 거 보고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 실용문 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네. 됐습니까? 이 문법 문제 하나예요. 요거 하나 뭐 하는 거 쇼에다 해놨어. 됐습니까? 자 이거 뭐겠어. 동사의 형태가 맞냐라는 거겠지. 위치. 그 다음에 위치야.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위치가 될 수 있는 게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고 뭐 이때 강조구문에서 뭐 대때시 사용된 위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한 문법 안에 포함되는 건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사의 형태지 3번은 그쵸? to find 5개 타당하냐. 그 다음에 또 동사의 형태지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또 동사의 형태지 이 자리 이제 오는 게 맞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건 잘 해석되는데 얘가 이게 아니고 딴 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전체 글이 이상해졌어요. 찾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건 문법 묻는 게 아니야. 문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퀵클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슬로울리가 와야지 전체 글이랑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퀵클리 때문에 글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것도 이것도 뭐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 요새 요거 빈칸에 놓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라는 거 찾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빈칸에 들어가는 게 시작은 한 단어 넣으라 그러지. 뭐 이 자리에 curiosity가 들어가냐, patience가 들어가냐, honesty가 들어가냐, independence가 들어가냐, creativity가 들어가냐, 독립성이 들어가느냐, 맞습니까? 창의성이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는 거. 근데 이제 갈수록 좀 계속해서 빈칸이거든요.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길어질 거야. 그렇죠? 뭐가 좋겠니? 됐습니까? 뭐가 좋겠니? 빈칸. 그러니까 요즘은 빈칸 채우. 옛날에는 글의 순서 이게 좀 어려웠는데 빈칸 채워 넣는 게 이제 어려워요. 빈칸 채워 넣기 세 문제 정도 나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글의 순서. 얘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좋겠냐? 뭐 볼까?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공개 내보여주는 거가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다. 뭐에 여러 가지 문화권에 있어서 얼마나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놓는가. 얼마나 나를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예를 들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이렇게 디스클로저 시켜놓는 게 appropriate 하냐,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은 문화별로 다양합니다. 라고 해놓고, 뭐, 자, on the other hand 나왔잖아? 그럼 얘 다음에 얘 일 리가 없어. 얘는 뭐냐? 반면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니까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반면에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니까 얘 다음에 얘는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보고 뭐라고? 접속 부사 문법이라고요. 됐습니다. Therefore,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those born in United States tend to be high disclosur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 하면 이런 게 보여야 되겠지. 분사의 명사 수식 보이고요. They and those people 생략됐고요. Those people who are born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be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High disclosures.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높은 까발림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disclosure 한대요. 이렇게. Even showing a willingnes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심지어 보여준다. 얘가, 이건 이제 다 하고 나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변형 문제에서는 이 자리에 showing 말고 show 써놓고 맞냐 틀렸냐. 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end를 넣어놓으면 그때는 show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내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 이 자리에 왜 show가 돼야 되냐고. 왜 shows가 아닌지. 그러니까 동사들은 그 형태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네. 오케이, 여기까지.